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 1월에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 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중장기적인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 그린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IRA 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시장 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가 폭등과 질금 대책으로는 지금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물가 지수가 무려 5.2%나 올랐습니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 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일부 지역에 2월달 고지서가 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월 고지서에 비해서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는 예고입니다. 앞으로 더 거세질 물가 폭탄 압박에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큽니다.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이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합니다. 보셨다시피 인구 50만의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 원 즉시 협의에 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습니다. 책임지겠다,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 하던 이 정권의 약속은 이미 공수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유족의 당연한 바람마저 서울시는 매몰차기도 외면했습니다.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 충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유족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